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원 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은 경주 토암산 불국사로 갑니다. 불국사는 너무나 잘 알려진 절이라서 새삼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시와 서원과 효행에 의해서 창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모량이라는 마을에 대성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남의 일을 해주고 작은 밭을 하나 받아 겨우 홀 어머니와 같이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와서 흥륜사에서 법회를 하는데 시주를 권하였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를 얻고 안락하게 장수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성이 생각해보니 우리가 전생에 선한 일을 못했기에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니 지금 보시하지 않으면 내세에는 더욱 가난하게 살 것이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우리가 가진 작은 밭을 배에 보시하여 훗날의 가보를 도모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어머니께서도 좋다고 하여 밭을 스님에게 보시했답니다. 얼마 뒤에 대성이 죽었는데 그날 밤에 나라의 재상이던 김문량의 집에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지금 너희 집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다시 태어난 대성은 자라면서 사냥을 좋아했는데 하루는 토암산에 올라가 곰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날 밤 꿈에 곰 귀신이 나타나서 대성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대성은 용서를 빌었는데 그 곰이 나를 위해서 절을 세워줄 수 있겠나 하자 대성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대성은 곰을 잡은 자리에 장수사를 세우고 불교에 귀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후에 표설을 하게 되고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라서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짓고 또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불사 즉 지금의 석굴암을 지었습니다. 한 몸으로 두 세상의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훌륭한 불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전생에 닦은 보시의 공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불국사에 가시면 웅장한 가람만 볼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보시의 공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국사는 여러 차례 하마와 지진을 당했는데 고려시대 때인 1036년에 지진이 나서 남쪽 큰 계단과 석축이 무너지고 석가탑도 기울어져 나무로 괴어서 붕괴를 막았으나 2년 후에 또 지진이 나자 나라에서 보수할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경주 사람들은 물론
울산, 영천, 부산 사람들이 보시를 하여 보수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불교를 배척하고 지진도 계속 났지만 세종대왕을 비롯해 문정왕후, 인현왕후, 공주, 옹주들의 시주는 계속되었습니다. 1681년 숙종 때 장희빈이 있을 때 인현왕후가 피로자나 부처님 그림과 불단 덮개 직물 신발을 봉헌하였고 1769년에는 영조 임금의 딸이자 사도 세자의 여동생인 화완 옹주가 시주 발언한 그림이 대웅전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 벽면에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잦은 지진과 숙류 억불 정책으로 불국사는 점차 폐허 속에 빠지고 맙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순례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극정성입니다. 지극정성, 차에서 법문을 들을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듣고 일주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지극정성으로 걷고 앉고 천수경, 사경, 108회 등등 오늘 하루 순례에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스님이 말씀드렸죠. 집을 나서면서부터 우리는 일일 출가자이며 오늘 기도할 것에 대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여 혹여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때 우주 법계도 나의 기도에 감응하여 가피력을 주는 것입니다.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정신통일입니다. 바로 일심입니다. 내 마음이 일심이 될 때 바로 광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할 때 못 이룰 소원이 없고 불보살님의 가피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56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본래의 불성을 자각하여 부처님과 같은 반야의 지혜로 일상의 모든 일을 대하겠나이다. 내가 가진 본래의 불성을 자각하여 부처님과 같은 반야의 지혜로 일상의 모든 일을 대하겠나이다. 예, 불교와 다른 종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는 절대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모두 부처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수행을 통해 깨치면 부처가 된다고 하는 불성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신의 영역에는 인간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블의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여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용수보살 나가르주나는 중론에서 만약에 세상을 만든 자가 있어서 세상이 존재한다면 세상을 만든 자는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창조론을 부정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연기론에 의해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신의 종이 아니고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르기 때문에 신이 창조했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일 뿐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우주로 쏘아 올린 천체 망원경, 제임스 웰이란 우주 망원경은 지구의 태양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점의 중간 지점인 라그랑주 1이라는 곳에까지 날아가서 우주를 관측하는데 지구에서 무려 154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아득한 곳입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이니까 약 지구를 40바퀴나 돈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인간의 머리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먼 곳에 있는 별 천체의 사진이 왔는데 무려 135억 년 전에 빛나는 별빛이라고 하였습니다. 135억 년 전에 있었던 별이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에 와서 보이게 된 것입니다. 빛은 1초 동안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리는 1초에 340m밖에 못 가는데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빠른 빛의 속도로 1년 달리면 1광년, 100년, 1000년, 만년, 10만 광년을 지나서 100만 년을 달리면 100만 광년, 다시 1000만 광년, 1억 광년을 달리고 다시 10억 광년, 100억 광년을 달려가도 우주의 끝이 아니고 그곳에도 별이 있고 태양과 같은 것이 있고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는데 그 수가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우주 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구, 인간 이런 것은 그저 바람에 지나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계 밖으로 날아가는 보이저 1호가 지구를 떠난 지 17년이 지난 지점에서 지구 쪽으로 되돌아보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지구는 좁쌀같이 작은 푸른 별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신이 있고 창조주가 있으며 천당 지옥이 있으며 여당 야당이 있고 기독교 불교가 무슨 소용입니까? 지구가 티끌과 같이 작은데 그 속에 우리 인간이란 한난 박테리아 같은 존재도 안 됩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미 금강경에서 말씀해 놓으셨으니 수보리아 항하에 모래수가 많으냐? 예,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항하에 모래수만큼의 항하가 있고 그 많은 항하에 모래수만큼의 세계가 있으니 이를 삼천대천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우주를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곳에 사는 인간이지만 누구나가 불성을 지니고 이 우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백년이란 짧고도 짧은 시간 속에 살다가 가는 인간이지만 그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어디가 위며 어디가 아래인지,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인지 알 수 없는 곳에 우리는 아등바등하면서 살다가 갑니다. 좋고 싫고 바르고 나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주에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인간 삶입니다. 그러니 이리사나 저리사나 다를 게 없지만 알 수 없는 속에 살아가는데 또 신인가 뭔가가 있어서 나를 속박한다면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에 속박되는 것은 바보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도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삶인데 내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우주는 어디로 가든지 그냥 두고 한 생명 받아서 사는 나는 그런 거 다 버리고 편하게 안락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우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가르친 것이고 이 세상 내가 주인되어 살다가도 억울한데 종으로 살다 간다.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훤하게 살 수 있는 자질, 걸림없이 살 수 있는 자질, 그런 자질이 내 속에 다 있는데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해서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하다하다 못해서 죽기도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지만 걸리지 않는 자질, 바로 불성이 우리 속에 있으니 그것을 찾아내어서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부처님이시죠? 바로 깨달은 수많은 스님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원죄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합니다. 불교가 신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만물을 신이 창조했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불교의 핵심 교리가 연기론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 여기서 존재는 사물, 사건, 생각 등등을 포함해서 일체의 법을 말하는데 이 법은 스스로 생겨나지 못하고 반드시 그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고 또 그 원인에 따라서 생기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느닷없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이 우주에 신이 홀로 존재한다는 것도 없으며 괴로움이나 즐거움도 모두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며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 근본 교리인데 이것이 바로 연기설,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만약 연기를 본다면 나를 보는 것이며 나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기법은 자신이나 다른 깨달은 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고 출현하지 않음에 관계없이 우주 법계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보편법칙, 즉 우주적인 법칙이며 자신은 단지 이 우주적인 법칙을 완전히 깨달은 후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십이연기설의 형태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든가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진리로서의 연기를 올바로 보게 된다면 불교를 이해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의 존재는 반드시
그것이 생겨날 원인과 조건하에서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그것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생김으로써 그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그것도 멸한다라는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높고 높은 경지에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가진 본래의 불성을 자각하여 부처님과 같은 반야의 지혜로 일상의 모든 일을 대하겠나이다 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기에 중생심만 벗어나면 우리는 부처와 꼭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정말 중요시하는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지혜로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구분하고 분별하고 차별하는 지혜가 아니고 공사상에 이르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반야의 지혜는 바로 불성입니다. 우리 중생심 속에 바로 청정한 열의 성품, 불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우리 중생심 속에 들어있으나 번뇌 망상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당연히 나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이 중생심 속에 있고 중생심도 불성 가운데 있기에 이 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중생심이라는 것도 불성의 한 가지입니다. 불성 따로 중생심 따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중생심에서 청정한 부처님 성품 불성을 제외하고 따로 중생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리석은 본래로 인해 그 청정한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6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본래의 불성을 자각하여 부처님과 같은 반야의 지혜로 일상의 모든 일을 대하겠나이다. 내가 가진 본래의 불성을 자각하여 부처님과 같은 반야의 지혜로 일상의 모든 일을 대하겠나이다. 유마경에서 그런 말이 있죠. 도량은 어디입니까? 직심이 도량입니다. 바른 마음을 갖는 곳이 도량이라 그랬습니다. 불국사가 아무리 예술적으로 아름답다 하더라도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도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당에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옳은 원과 자세와 서운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마당 그대로 청정 도량입니다. 아시겠죠? 네. 나무 밑에서 또 저 태랑 밑에서 축 밑에서 하는 그게 바로 진심으로 도량이라는 것을 유마경에서 하신 그런 말씀을 제가 실질적으로 오늘 느끼게 됩니다. 아, 직심이 바로 도량이니 바로 이런 것을 보고 도량이라 하구나. 여러분들 그 축 밑에나 마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고 감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직심이 바탕이 된다면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